자, 그 다음에 왜곡을 봅시다. 우리가 커먼 게이트에서도 왜곡을 얘기했죠. 자, 우리가 커먼 게이트에서 그 스몰 시그널 하면 왜곡은 이게 왜곡 유리라 그랬죠. 그래서 VGS 빼기 VTH는 우리가 0.5가 0.47로 나왔어요. 0.47. 그럼 우리가 소신호 게이트 소스 전압만 알면은 그 진폭이죠. 진폭. 얘가 소신호 그 진폭만 알면은 지금 진폭이에요. 소신호 진폭만 알면은 그게 된다. 디스토션이 바로 계산이 된다. 그지? 앰플리튜드. 그래서 그러면 요 사이에 걸리는 요 V인 스몰 시그널 V인이 여기에 몇 볼트 걸리느냐 그것만 알아내면은 디스토션 식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0.2볼트 진폭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V인이 그러면 요 VGS의 진폭이 몇 볼트 걸리느냐 그걸 알아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RIN은 구할 줄 알잖아요. RIN이 어떻게 되나요? GM, GMB 더하기 1 of RO 1 플러스 RO분의 아까 24K 얘 병렬이 24K잖아요. 좋듯이. 그래서 요건데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등가회로로 여기서 등가회로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소신호 등가회는 V인이 보이고 V인이 얼마를 인가를 했어요. 0.2V라 그럽시다. 진폭이. 그러면 여기에 1K가 보이고 미드밴드에서 10마이크로는 쇼트고 여기에 봤더니 아까 저 RIN하고 저 RIN1이라고 하자 이걸. 패러렐 스몰 아로가 보이죠. 이게 바로 VGS가 되겠죠. VSG인가? VSG나 VGS나 뭐 똑같으니까. 요 S 노드하고 그라운드 사이. 그게 RIN하고 RO죠. 그 어프록시미터리 저 RIN1이 되겠죠. 따라서 VSG는 VIN 곱하기 1K 더하기 얼마가 되나요? RIN? 이렇게 되죠. 그래서 RIN 1.38이라 그랬으니까 K라 그랬으니까 요게 나오겠죠. 0.2V 그러면 0.1V보다 약간 더 커지겠죠. 그러면 아까 그 디스토션 식에 넣으면은 우리가 디스토션 퍼센트가 딱 나온다. 자, 그래서 0.1V 그 진폭은 0.1V는 디스토션이 우리가 디스토션을 이거라 그랬죠. 어디가 디스토션이냐? 봅시다. 우선 V인이 I1, O1. 오, 오케이. 자, 노란 게 입력이죠. V인. 여기에 빨간 게 출력이죠. 빨간 게 출력이다. 얘가 출력이다. V out. 그래서 디스토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 올라가는 진폭 V1 크기죠. 요 내려오는 진폭, 요번에 내려오는 진폭이 더 커졌네. V2. 자, 디스토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6.5%, 0.1V일 때 아까 그 VGS 시뮬레이션이죠. 6.5V.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오는가? 0.1V밖에 안 그렸는데 아까 2분의 VGS VTH가 0.47V가 되고요. 그 다음에 0.1V면 0.06V가 들어갔다 쳐봐요. 그러면 6%가 되는가? 1.2. 그러면 47분의 12가 되네. 맞나요? 2. 아, 소리. 2가 이쪽에 붙어야 되네. 그죠? 이게 아니고.
그러면 94분의 6이 되군요. 디스토션은 94분의 6인데 계산값에 의하면 뭐 거의 6%네. almost 6%. 뭐 6.5%. 6%가 약간 크네. 계산값하고 비슷하다. 자, 진폭을 0.3으로 하면 20%. 3배로 했으니까 6%에서 3배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맥스 아웃풋 스윙은 지금 이 드레인 전압, 드레인 노드 전압이 어떻게 변하나 관찰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지금 게이트, 이건 DC 전압이 걸려 있다 그랬죠. 이거는 DC 전압 3.5V가 딱 걸려 있죠. DC로. 그래서 내가 이게 V인을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내버리면은, 플러스로 팍 보내버리면은, 이 점 전압도 3.5에서 뭐 어떤 비율로 이렇게 플러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3.5 플러스. 그럼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감소돼서 전류가 감소하죠. 너무 많이 보내버리면은 이 전류가 0이 되겠죠. 드레인 전류가 0. 근데 더 많이 보내도 마이너스, 드레인 전류가 마이너스로 못 가죠. 그냥 끊어져서 0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입력이 출력에 전달이 안 되죠. 일단 끊어지고 나면 더 올려도 출력은 안 변한다. 왜냐면 드레인 전류가 0이니까. 그래서 이 VO는 이 드레인 전류가 플러스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전압이 0.99V, 1V네, 캐패시터 전압이. 그래서 요 ID를 구하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VD 빼기 0.99 나누기 60K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5V 빼기 VD 나누기 40K가 되죠. 얘는 빼갔으니까 ID 전류를 계산해서 그 upper limit을 구할 수 있죠. VD의 최대값. 그래서 VD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ID 드레인 전류는 얘는 이제 빼가니까 그죠? 얘는 VD 빼기 요 양단 전압은 VD 빼기 0.99죠. 나누기 60K. 얘가 플러스라야 VD가 입력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40K, 60K를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나오겠죠. 5 빼기 VD 곱하기 60K 마이너스 VD 빼기 0.99 곱하기 40K는 플러스다. 그러면 VD 곱하기 60K 플러스 40K는 작다. 작다죠. 5 곱하기 60K 더하기 0.99 곱하기 40K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VD는 작다. 두 개 합하면 100K 분의 1. 5 요거 하면 300K네. 플러스 1V를 하면은 40K. 그러면 343.4V인가 봐. 그죠? VD는 3.4V보다 작아야 된다. VD가 3.4V보다 커버리면은 이 스윙이 3.4V보다 커버리면은 이 ID가 마이너스가 돼서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지금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3.5V 얘가 DC 동작점이 마이너스 3.5V 얘는 DC 동작점이 뭐 0.99였는데 그래서 지금 입력 전압이 비교적 작아서 이게 거의 여기 유지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가 VGS 빼기 VTH가 아까 0.47V라 그랬어요. 0.47V면은 얘가 내려와 보니 가량 많이 트라우드에 안 빠지려면 0.47밖에 안 되죠. 그래서 VD와는 크기를
마이너스 3.5 플러스 0.47. 요보단 커야 이 M1이 트라이오드에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얘 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볼트쯤 되네. 그래서 VD1은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3볼트까지 가고 위쪽으로는 아까 3.4볼트라 그랬네. 플러스 3.4볼트. 자기의 동작점이 0.99니까 스윙은 네거티브 스윙은 마이너스 한 4볼트 스윙, 그 다음에 파지티브 스윙은 플러스 2.4. 파지티브가 빨리 잘리겠네. 그렇게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잘리는 것은 뭐 3.3으로 되어 있네. 아, 3.4라 그랬나? 아, 3.4에서 잘려서 3.39. 우리 계산하고 갔네요. 3.4. 마이너스 3볼트. 그것도 마이너스 3볼트도 맞나요? 이거 드레인 VD 전압이죠. 마이너스 3에서 3.4. 계산이 잘 됐군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 이게 이제 트라이오드에 빠지는 건데, 트라이오드에 빠지니까 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아마 잡기가 약간 애매해. 이 부분이 트라이오드일 것이다. 그렇게 잡았죠. 마이너스 3볼트. 스파이스고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